아니, 궁극기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전투 스타일. 이게 명예 결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궁극기를 안 쓴다? 그런데도 이득을 보는 챔피언이 있어? 영웅이? 진짜 너무 재밌다니까? 이걸 안 쓴다고? 근데 왜 카세디아에다가 메리니데가 퀸을 꼽아놨지? 아, 나 진짜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이번엔 트라이브 부족 영웅 강화 이거 해볼까? 트라이브로 갑시다. 제가 이제 트라이브 덱을 꾸리고 있으니까. 얘가 왜 들어가 있을까? 아페리안 왜 들어가 있지? 비페리안? 이걸. 오케이. 나이스. 이게 라이스가 진짜 상대하기 껄끄럽더라고요. 광역기로 막 조져버리니까. 일단 여기다가 카이만 넣으면 되려나? 잠깐만, 요거는 좀 사이트 좀 보자.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겠지만. 안탄드라는 나쁘지 않고. 아, 브루투스를 쓸까? 브루투스가 또 면역하면 또 잠깐만. 이렇게 되거든. 안탄드라 브루투스 코 오디 라이스 세스 스모키 샤키르 정도가 쓸만하죠. 스모키는 무조건 해야 될 거고. 하나 둘 셋. 아, 그럼 나 메모장 있어야겠다. 자, 탱커 안탄드라 혹은 브루투스 두개쓸 수도 있고, 거기다가 서폿이 카이랑 스모키, 여기다가 딜러가 세스 아키르, 여기다가 에디. 아, 맞다, 라이스도 있죠. 5짜리인데 어떻게 넣는 게 좋을까? 일단 잘안 죽는다라는 거, 오래 버틴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 면역을 받은 다음에 잠깐만. 한번 산단 말이죠. 그거를 그러면 버티기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아, 데미지 위주로 가야겠네. 그러면 잠깐만. 연구 좀 하자. 일단 추천 영웅으로 스모키랑 뭐 나왔었지? 안탄드라 나왔나? 아, 스모키, 에디, 그다음 비페리안이 나왔었죠. 공격력 증가, 에너지 회복. 네, 뭐 공격력 증가도 있으니까 스모키는 일단 쓰자고. 그럼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럼 안탄드라처럼 탱키한 애들보다는 브루투스가 낫지 않을까? 일단 물론 일단 안탄드라가 있긴 한데, 탱 브루투스에다가 서폿도 스모키만 쓰는 거지. 물론 카이까지 하면 좋긴 한데, 카이가 들어가기보다는 딜러를 3개를 넣는 거지. 에디 일단 넣고, 거기에 세스, 라이스, 샤키리 중에 2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칭해보죠. 돌려봐야 또알수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제 선택은 좀 초반 버스트 느낌으로 딜러를 많이 넣는 걸로. 이페리안을 좀 넣어가지고 상대한테 혼란을 줄까? 좀 공격적인데 얘 오라클 저거 라이카 얘가 강해진다 그러지. 벌써 일할 시간이야? 나이스. 얘가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딜을 막 광역 딜을 겁나 얻는데 어? 제어 효과 면역이라고? 얘 제어잖아. 이렇게. 아, 이거 좀 잘못했네. 아, 야, 라이스 얘가 좋았던 게 제어 면역이구나. 한 번은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친구를. 통. 그치. 광역기로다가 조져버려. 조져버리기. 광역캡 버리기. 이거지. 좋았어, 좋았어. 분량 볼까요? 야, 이거 봐봐. 라이스가 얘 물건이야. 광역딜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에디는 좋으려면 요게 이제 열려야 되거든요. 즉시 처치가 열려야 좋은데 지금은 딜러는 그냥 얘네. 이 자리만 바꾸면 되겠다. 일단 베스 아니면은 여기. 어? 야, 베스도 오는 거 나쁘지 않거든 지금. 초기 에너지 250 얻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쓰는 거 어때? 얘는 일반 공격을 못 하더라. 저는 패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월정액보다는 패스부터. 여기서 10원을 쓰는 게 맞나? 아니면 한 번 더 굴려? 오, 나이스. 이런 애가 있었지? 루몬트. 얘는 에픽인데 왜 이렇게 평가가 안 좋냐? 아, 얘 있는지도 몰랐어. 와, 얘 왜 이렇게 평가가 박해? 그냥 그래도 이거 에픽인데. 일단 요거 지금 7원 있는데 브루투스 안텐드라보다 브루투스를 가고 싶긴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영웅이 어떻게 보이냐가 따라 이제 또 다르긴 한데 팔고 팝시다. 일단은 페리안 팔고. 아, 이래서 점수 안 되는구나. 이거 잠그고. 네, 프리미엄 사지 마세요. 그냥 싸게 싸게 가세요. 일단 탱커. 이렇게 갈까? 아니다. 이렇게 갈까?
만약에 상대가 암살자를 뽑아낸다면 그걸 좀 예측을 해서 라이스는 이제 상대가 시시기 걸고 막 이러면 이제 그거를 막아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게. 근데 라이스는 진짜 일반 공격을 안 하는구나. 딱 에너지가 찼을 때만. 어? 뭐야? 라이스 딜이 좀 잘못 들어갔다 저거. 라이스? 이거 지금 세스가 해결해주고 있거든? 오, 야이 유물 좋다. 드라이브 유물 좋은데? 이게 아군이 안 죽으니까 무조건 스킬을 쓸 상황을 만들어주는구만. 어? 야, 뭐야. 딜이 또 많이 들어갔네? 생각보다. 갑니다. 여기 고민이네요. 안탄드라냐, 이거는 탱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왑을 좀 하면서 이자도 벌고 그렇게 하자, 초반에는. 나중에는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고르고. 하지. 오케이. 아, 오케이. 왔다 갔다 하자고. 다음 턴이 이제 3레벨 업그레이드죠. 이때 아이템 구매해가지고 공격력 맞추고 좀더 들고. 아, 나 이거 좀 짜증나던데. 이거 한 방에 좀 아픈 것들이 많아가지고. 생 2개. 어우, 야, 지겠는데? 야, 왜 이렇게 단단해? 한 마리도 못 잡고 지는 거야? 패스 죽었고요. 서포터 두 명이라서 너무 단단하구나. 좀더 공격적으로 할 걸. 여기서 이게 또 나온다고? 급속이 뭔지 아시는 분? 이거 딱 힐러인 얘한테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힐줄 때마다. 아, 모르겠다. 오케이. 얘네 두 개. 그 한번 돌려서 쓸만한 아이템이. 아, 스킬 가속이야? 아, 오케이. 야, 이거 그러면 안탄드라까지 가자. 이거 아이템이 그렇게 뭐 만족스럽진 않아서 그냥 뛰어넘자.
한번 졌네. 이게 확실히 상성이 있어요. 아까 저거 서포터가 두 명이었잖아. 휴인이랑 로안이었어가지고. 야, 여기 길이 지금 세 갠데. 한 방향에 몰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한 방향 몰빵하고 이렇게 할까? 그럼 여기를 라이스 넣고 여기를 세스 넣으면 되잖아. 여기 그러면 여기를 라이스 넣고 여기를 세스. 상대도 레전드 3개네. 아마 레전드 4개구나. 오케이. 레전드 빨로 가자. 호란 패시브 빠졌고. 나 세스 딜센것 봐라. 와, 세스 겁나 세요. 오, 라이스 궁극기 잘 들어갔고. 이건 너무 완벽하게 이겨버렸다. 세스, 와우. 근데 딜량 보면은 항상 라이스가 1등이라는 거. 아, 3승 1패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오, 에리. 모르겠다, 씨. 빠르게 그냥 신화 찍어버리자. 적군 처치에 참여 시 공격 속도. 이거 세스한테 줄까? 이거 물건일 것 같은데. 잘 잡잖아. 홀쏘 팔아주고. 브루투스는 언제 또 스와핑 해가지고 쓸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일단 남겨둬. 아, 이번에도 여기구나. 또 이거. 아까랑 같은 전략을 보다가. 여기 오겠네. 다음 먹이가 누구지? 아, 이거 그거구나. 얘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얘가 딜이 세는데, 지금. 라이스 죽었다고? 야, 어그로 얘한테 쏠리면 안 돼. 걔 말고 얘를 잡아. 아, 좀 망했는데요, 이거? 좋아, 세스야, 그거야! 걔 말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잡았으면 됐어. 나 이겼다, 이겼다. 세스 미쳤다. 와, 이게. 흑표범의 힘, 보셨습니까? 세스 좋은데? 세스 얘는 A급인데도 이렇게 좋냐? 물건이야. 자. 그리고 입히는 데미지와 입는 데미지 모두 40%. 이거 지금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거는 지금 나한테 좋을 것 같아. 이게 면역 시간이
영웅 등급이 지금 신화가 되면 7초간 면역이거든요. 요건 사놓고 나중에라도 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에릭스님 안녕하세요. 45섭이세요? 아, 5섭으로 시작하시지. 같이 해야 재밌는데. 야, 이거 입히는 피해가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데. 1500원이나, 아, 거금 지르셨네. 요거는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진짜 지금 제 유물에서는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가져갑시다. 아, 네, 이거, 아, 이거, 잠깐만. 또박. 오케이, 성공! 아, 좋아요. 자, 에디한테 바로 넣어주시고요. 그럼 얘는 7초 무적이기 때문에 데미지 겁나 나올 거야. 그리고 이거 지금 신화도 올라갔기 때문에 즉시 처치도 나왔거든요. 또 지금 큰일 났다, 이제. 끝났어. 여기서 아이템을 궁극시 전시마다 300 반환된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 제대로 하려면 과금 맺겠던데요. 근데 이런 게임은 아예 과금을 안 하면 돼요. 과금으로 얻는 혜택이 주는 거에 비해 크지가 않아요. 워낙 많이 퍼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배틀 패스만 딱 구매했거든요. 일단은 정리 좀 하십시다. 일단 안 쓰는 것들은 빨리 팔아주시고 메인 4명에다가 지금 상점이 4레벨이죠. 4승 1패. 네, 저희 길드가 진짜 왜 이렇게 길드원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다른 길드들은 사람들 엄청 많이 봤던데. 길드 좀 와주세요. 아까 생각보다 라이스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아예 투탱으로 갈까? 에디의 딜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셀지. 보여주나? 라이스 면역 빠졌고. 강력기, 아, 뭐야. 뭐 딜이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전투를 끝내고 라이스 한거 없는 거 같잖아? 열어보면 라이스 딜 겁나, 낫네. 아, 라이스 뺄까? 야, 나중에 샤키르 나오면 샤키르 넣을까? 라이스, 이씨, 이거, 퇴물 다 됐네, 이거. 야, 이거 할 바에 이럴 거면 그냥 브루투스 넣는 게 낫겠구만. 지금 나좀센 편인데 돈 모았다가 이거 5레벨 때확 써버릴까?
이것도 롤체처럼 이자 시스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아끼는 만큼 뭔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뭐 대로 이번에는 브루투스를 한번 써보자고. 브루투스 여기다가 둬가지고 에디를 막을 수 있게, 보호할 수 있게. 나이스가 힘을 발휘를 못하네.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할까? 일단 세스. 뭐야? 이거 도발 당했나 보네. 벌써 면역 떴어. 스모키 안 돼. 스모키 죽었다. 안 되는데? 근데 세스가 분량이 세스 면역 떴고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활쟁이 뭐야? 하지만 내 활쟁이가 더 쎄. 어? 오케이. 즉사. 이게 에디죠. 이게 에디지. 딜량 35만. 활쟁이 뭐냐? 얘야? 메린 겁나 쎄는데? 메린 얘가 그거 뭐야? 고정 데미지 입혀가지고. 얘 신화 되면 겁나 쎌것 같은데? 어우, 운이 좋았다. 일찍 만나가지고. 좋았어. 이거는 탱커는 안탄드라 고정으로 갑시다. 안탄드라가 든든하고 좋네. 아까 근데 좀 위험했거든요. 이거 독신자의 왕관 써가지고 이거 스모키가 힐을 주는 걸로 할까? 스모키는 이게 범위 힐이라서 자기가 죽을 일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 말고는. 근데 이거 한 판만 더 하면 상자 업그레이드 돼서 한 번만 더 배째자. 배한 번만 더짠 다음에 돈 왕창 써야지. 지금 한170 있는데 이거 이기면 200 넘어갑니다. 그 돈으로 에픽템 둘둘 알겠다. 자, 이거는 뭐지? 이 둘은 같이 가야겠고. 근데 얘네가 저격받을 수가 있거든. 착용하지 않은 아군 영웅.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시겠다. 라이스를 이렇게 두고 여기에 만약 한 놈이라도 오면은 이거 빨리 점사해서 죽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버티겠다 이거구나. 에디의 딜량을 무시하면 안 되지. 뭐야, 얼렸어. 이건 예정에 없던 일인데? 좋네. 와. 70이
지려버렸네. 이제 5레벨 됐거든요. 이거 사서 패스 줘. 스턴 적용, 신화가 아닌 저걸, 5초간 스턴. 이건 좀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더 고민. 이거는 괜찮은데요? 스턴을, 근데, 적에게 궁극기로 데미지 주는 게 뭐? 선풍창. 라이스한테 주면 딱이겠는데? 근데 얘네 왜안 나와? 프라이버 애들이 왜안 나올까? 야, 이거 좋은데. 오케이, 신화 완료. 세스 하나만 더 나오면 될것 같은데. 아이템은 웬만큼 맞췄거든요? 탱커 거 말고. 지도 훈장 좋은데? 세스나 스모키가 하나 더 나온다면. 돈이 없는데?
갔다 가자. 수호를 위하여. 벌써 일할 시간이야? 또 누가 정신을 차리고 싶다고 했더라? 다음 먹잇감은 누구지? 라이스가 CC계를 좀 받아줘야 돼. 얘 때문에 지금 아까 졌거든요? 아까 턴에? 이거 좀 위험하다. 오케이, 상대 서포터 하나 잘랐고, 빠르게. 오, 강력 스킬 잘 들어갔고. 야, 좋아, 좋아. 퍼펙트 한데, 아, 일단은 속박, 스모키가 속박 당했고. 오케이, 이제 2승 남았다, 2승. 네, 다 계획대로야. 어, SS 힐량 미쳤는데? 근데 왜 샤키르는 안 나올까요? 여기 샤키르가 없나? 오, 야, 이거 좋다. 신화 속성 아군의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아이템은 이제 다 맞춘 것 같고. 아, 브루트 일단 요거 잠가. 아, 지금 라이스가 좋긴 한데. 신화 3개. 아, 좀 정석적인 전투인데? 일단 쟤는 레전드가 일단 두 개인데, 저도 레전드 두 개. 메이 너무 좋던데? 너무 좋아? 메이가? 그래요? 메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던데? 안닷 광역 우두두두두두둥. 아, 근데 이거 미러전이야, 미러전. 얘도 세골 스크롤이네. 똑같아요 지금. 완전 미러전이에요. 누가 더 그냥 힘이 센가의 싸움. 결국 제가 승리했네요. 미러전 승리. 어, 위험했다 아까 마지막에 라이스 터질 때. 이번에 세스가 일을 못했네. 와, 상대 라이스 봐. 씨, 딜량 봐. 이게 신화가 되니까. 일단은 요거 사놓고, 요러면 이제 에픽 무기 얻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너무 시간이 길어.
죽을 때 공격력을 증가시켜준다. 신화의 기본 공격력, 기본 속성 올라가고. 같은 진영, 다른 영웅, 기본 속성. 이거는 일단 건들고 싶지 않고. 이건 데미지 증가라서 일단 뭐 나쁘진 않거든요. 스탠 경과. 얘가 조금 이제 빠져야겠네. 암코대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어렵자. 어렵다, 어려워. 일단 요거는 좀 별로 같고. 마지막 일격 받았을 때 희생해서 아군 회복시켜주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하거든? 이거를 쓸까? 아무래도 앞선에 있으니까 빨리 죽겠지? 아무래도? 모르겠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 얘좀 오래 사는데. 죽는데. 모르겠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왕의 칼을 한번 껴볼까? 저는 좀 딜이 나오면서 생존할 줄 알았는데, 금방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공격력을 높여가지고, 빨리 딜을 높일까? 들어가는 딜. 10% 증가하는 건꽤 좋은데. 얘는 궁극기 무조건 써야 되고, 에디는. 아, 40번이라. 심판의 칼날. 야, 이거 심연의 방 되게 좋은데. 초반에 조져버려 그냥. 에디야, 사실 초반에 딜량을 많이 버스트 하는 게이 덱의 핵심 포인트라 생각해요. 딜을 많이 줬다가 나중에 20초 뒤엔 사실 즉사시키면 되거든. 상대가 피가 없을 경우니까. 가자. 그쵸. 아, 재밌죠. 저도 진짜 이거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저도 이제 뭐 영상 올리고, 영상 편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요렇게 해가지고, 안탄드라로, 안탄드라는 오히려 지키는 역할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할까? 나도 오시나야 오시나? 상대 창백한 하간. 아, 실비나 미쳤다 이거. 아, 망했다 이거. 죽음의 폭풍. 큰일인데?
에디가 죽으면 큰일인데 이거. 그래도 7초 버티거든요? 7초 면역이거든요? 일단 실비나가 근데 탱커 쪽으로 몰아갔어요, 다시. 오히려 좋아, 이러면. 아, 근데 지금. 안 돼. 해줘. 해줘, 해줘. 해줘. 일단 하나도 안 죽었다는 게 베스트고, 스모킥 궁 썼고, 버티면서 딜 넣어주시고, 상대 이제 3마리 남고. 이겼다. 아, 그, 아, 이게 브루투스가 안 죽는데? 근데? 죽어야 뭘, 이렇게 능력치를 나눠줄 거 아니야. 아, 9분 가겠네요. 아, 좀 위험했다. 어? 아, 구승했네, 이미. 야, 세스, 딜. 와. 아, 좋아. 어, 힐량 봐. 와, 받은 피해량. 이거 지금 실비나가 아무 일도 못했어. 면역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실비나가 체력이 가장 낮은 적을 공격해버리다 보니까, 일단 여기 지금 에디한테 잘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브루투스를 공격하고 있죠? 브루투스 일단 면역 한번 빠졌고 그 사이에 에디랑 스모키랑 딜 잘하고 있습니다. 앞라인은 또 안산드라가 잘 버텨주고 그 다음 브루투스가 힐인드 돌면서 세스가 미쳐 날리고 있죠? 야 세스 힐량 봐 지금 막 천씩 힐해 데미지 줄 때마다 이게 아이템의 힘이다. 아, 재밌다. 이렇게 돼버리네요. 좋아, 좋아. 끝났네요. 16등까지. 와, 아까 33등 시작했는데, 한 번에 16등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